안녕하세요. 코스나디예요. 오늘도 1일 1포유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폭시를 선택을 해서 맛폭시에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미 누가 고르지 않았죠. 네. 아주 괜찮아요.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거리 어택형이고요. 원거리 어택형이면은 고스나리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한 명이죠. 위 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피드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랭크전에서 바로 이제 그 마폭시를 사용을 할 거고요. 도대체 얼마나 화제 캐릭터인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고스나리가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일단 불꽃 세례로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원거리형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상의 꽃하고 비슷하고 나쁘지 않아요. 이게 관통형은 아니네요. 불꽃 세례가 제가 불꽃 캐릭터여가지고 도깨비불은 얼마나 좋을지. 좋아요. 오, 위험한데, 위험해, 위험해, 으악! 너무 무리했죠? 형님 하나 본다 해놓고 너무 무리했어요. 이런.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니까, 랭킹에서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이건 망했죠? 됐죠, 좋았죠? 잡아! 됐! 잡아! 네, 레벨 잘 진화되는 거 확인했고요. 진화되면서 바로 이렇게 뭐가 나오진 않네요. 잡았고요. 일단 원거리 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잡았고요. 나 빠져주고 이제 얘가 레벨 5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일단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원거리 캐릭터 0 중에서는 일단은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 뭐야, 아 자꾸 뺏기네요. 자꾸 이게 견제가 들어가는데 아 견제 때문에 못 먹었나 보구나. 자, 좀 대기했다가 얘 먹게끔 해준 다음에 오케이. 난 아래쪽을 슬슬 내려갈까요? 라고 했는데 오우. 컨트롤 자체는 이상의 꽃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위화감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풀케에서 이제 불케로 바뀌었다는 그런 차이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안돼! 죽겠다! 근데 약간 좀 약하네요. 저기 몸빵 자체가 좀 약하네요. 잡아주고, 그렇지. 그니까, 원거리에서 쏘는 타입으로 가야 되는 거고, 불꽃 세례하고 도깨비불이 좋긴 좋은데, 원래 진화가 되면은 보통, 기술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 봐서는, 뭐가 더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아, 구조적인 레벨 9가 됐어요. 우와! 성능 테스트 하기 전에 끝나겠는데? 레벨을 오르지가 않아. 일단은 아래쪽은 못 먹었다고 봐야 되고. 우와! 애들이 레벨 많이 올랐네요. 일단은 이거 큰일 났죠. 지금 레벨업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잡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못 잡나요?
야, 못 잡네요. 매지컬 플레이. 뭐, 불대문자가 또 따로 있네요. 매지컬 플레이. 그 다음에, 회오리 불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쪽은 잡았고 아래쪽도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레벨 9까지 올려가지고 유나이트 기필까지 어떻게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오리 불꽃이 나쁘진 않네요. 네. 레벨 9 됐고요. 유나이트 기필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일단은 중간에 빠져야 되나? 야, 근데 장난 아니다. 어, 근데 이거 뭐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무적이 되지가 않네요. 네. 이 사이에 뭐가 있나 보다. 이거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유나이트를 쓰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치실 때 써야 되는구나. 일단 회로의 불꽃으로 약간 잡아놓은 다음에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지. 안돼! 야, 성능은 괜찮은데 고스나니까 못했죠. 아하, 일단은 뺏겼고요. 아, 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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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요. 어, 위험했죠. 근데 이때 도대체 무슨 기술이지? 근데 유나이트가 생각보다 좀 빨리 차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쪽으로. 기본적으로 회오리 불꽃으로 잡아놓고, 아이고. 그 다음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오리 불꽃이 좀 오래 가네요. 나쁘지 않, 회오리 불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11 진화 자체 내에서 기필이 바뀌진 않고요. 위로 가서 일단은 얘들을 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지금. 상황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레벨업을 먼저 위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더에서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핏자기를 쓰면은 될까요? 네, 잡았고요. 생각보다 빨리 차니까 자, 위에는 좀 약간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겠죠. 어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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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잡아놔야 되는데, 잡아놔야 돼! 오케이, 이렇게 잡았고. 어, 일단은, 유나이트 기술 자체는 빨리 차요. 네. 아까 3분 좀 남짓해서 썼는데도 벌써 다 차요. 빨리 차요.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오케이, 잡았고. 근데 문제는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잡을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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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나쁘지 않아요. 좀만 잘하면은 초보자한테도 진짜 쉽게 깰 수 있는 캐릭터로 자리매김이 될 것 같네요.
잡았고요. 빨리 뛰어가죠. 자, 일단은 빨리 뛰어가죠. 어, 잡고요. 잡았고요. 혹시 모르는 됐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걸로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로 이제 잡아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컨트롤만 좀만 더 익히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오리 불꽃으로 하고 이게 이 사이 안에서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좋네요. 예 유나이트 기술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성능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약간 좀 사기캐 느낌이 약간 냄새가 나는데 어 좋아요. 에샤의 꽃하고 투탑을 달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제 그 주캐 에샤의 꽃하고 저기 누구냐 님피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마폭시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자 어 한번 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 오늘 처음 해보기 때문에 컨트롤이 미숙해서 그렇게 많이 딜은 딜량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 그래도 꽤 들어갔어요. 네 여기는 이상의 꽃이 굉장히 잘했죠. 뭐 딜량이 꽤 들어갔고 컨트롤만 약간 좀 익숙해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은 캐인 거 확실하고요. 마폭시도 이제 자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호바!